안녕하세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사연에 나오는 이름은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자취방의 구조를 먼저 설명해야 하는데요. 집은 복층구조로 현관문을 열면 오른편에 싱크대가 바로 보이고 정면에는 창문이 있으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주방 왼쪽편에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저는 근무 중에 갑자기 두통이 와서 내내 힘들어했고 겨우겨우 버티다가 퇴근을 하자마자 집으로 가서 약을 먹고 곧바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어느새 아침이 되었더군요. 저는 내가 이렇게 푹 잤나 하고 비몽사몽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때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듯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일어나야지. 진우야,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 흔들며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집은 지인이나 친구들은 아예 위치도 모르고 회사 관리자 한 명만이 정확한 주소와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고가 나는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회사 측과 합의하에 그렇게 했던 건데 잠결에 정신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저는 내가 무단으로 회사를 안 나가서 관리자가 집으로 확인하러 온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너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러자 관리자가 연차를 쓰는 걸로 처리해 둘 테니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출근을 하라면서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한참이 지난 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비틀거리며 천천히 화장실로 갔는데 주방 쪽에 누군가 누워있는 게 얼핏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 형체였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입꼬리를 씩 올리며 웃더군요. 저는 관리자가 저를 보러 온 김에 잠시 쉬었다 가려나 보다 하며 같이 웃었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보니 집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관리자가 회사로 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렇게 다시 잠을 자다가 묘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제가 1층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복층 쪽에 웬 사람 형체가 절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우야, 여기 봐봐. 진우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 목소리에 저는 크게 당황했고 그 순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진우야, 일어나봐. 진우야. 일어나봐. 진우야. 그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긴 머리를 한 사람 형체가 부리 꺼진 복층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설마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왔나 싶어서 무거운 몸을 억지로 끌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웬 사람 형체가 제가 올라오는 걸 힐끔 쳐다보더니 바닥에 드러누워서 자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또다시 심한 두통이 밀려왔고 전 겨우 1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후로 제가 잠이 들려고만 하면 누군가 자꾸 이름을 부르면서 잠에 취해 있는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복층에 누군가 몸을 숨긴 채 눈만 빼꼼 내밀고 절 빤히 쳐다보기도 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아무 의욕도 없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잠이 깨서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굳게 닫혀있는 현관 앞에 사람의 발이 살짝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현관 쪽으로 다가갔고 현관문을 열고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 너 뭐하니?
어서 짐 챙겨서 내려와라. 문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열린 문틈으로 아버지가 빠르게 휙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고 또 뭔가에 홀린 것처럼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서 건물 1층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또 멍하니 있다가 새벽 공기에 정신이 확 들었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주머니에 든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야, 이 자식아, 네 몸 꿈꿨나? 아버지 어제 일 마치고 들어와서 여태까지 잤다.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전날 일찍 퇴근을 해서 내내 본가에 있었다며 오히려 황당해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황당하기는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서둘러 준비를 해서 출근부터 했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형이 저에게 몸은 좀 괜찮냐고 묻길래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어제 갑자기 쉬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형이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어제 출근했다가 아프다고 점심때 조퇴했잖아. 그 말에 또 어이가 없어서 근무표를 확인해봤는데 형의 말대로 제가 전날에 출근을 했다가 조퇴한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날 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종종 헛것을 보며 살다 보니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지금은 겁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 일만큼은 여전히 너무 생생하고 지금까지도 소름이 끼칩니다. 예전에 어느 빌딩에 입주해 있는 콜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콜센터는 밤늦게까지 운영했는데 교대 스케줄로 야간 근무를 할 때도 많았죠. 다만 인건비가 딸렸던 탓인지 야간조는 정사원 한 명과 아르바이트생 서너 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입사원 때는 알바생들의 질문에 절절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대처법이라고는 그저 상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뿐이었으니 그럴 때면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야간조 근무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전 그날도 야간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알바생들을 먼저 퇴근시킨 후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벨 소리와 사원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있던 콜센터는 온통 정적으로 가득 차있었고 그 모습에서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죠. 조명도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꺼져 있어서 콜센터 안은 어슴푸레했습니다. 그제야 이 공간에 혼자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며 저 다닥다닥 붙어있는 책상 그림자 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전 서둘러 정리를 마쳤고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까지 잠그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며 안심하고 있던 그때 등 뒤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 중에 하나뿐인 화장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였는데 이미 한 시간 전에 먼저 돌려보낸 알바생들이 아직까지 화장실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층에는 우리 콜센터 외에 다른 업체는 입주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불이 다 꺼져서 어두컴컴한 화장실 안을 보고 있자니 점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금씩 조금씩 뒷걸음질을 치다가 문득 어떤 사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층에 있는 화장실은 변기물을 내리려면 센서에 손을 가져다 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어두운 화장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 곧바로 미친 듯이 달려서 그곳을 벗어났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콜센터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선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저 외에도 귀신을 봤다는 말이 콜센터 내에서도 바다하다더군요. 밤에 온통 하얀 옷을 입은 여자를 직접 목격했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빌딩이 세워진 터에 어떠한 사연이 있다는 말도 있고, 뭐 정확한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무언가에 씌어있는 곳이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그 콜센터에는 늦은 밤 귀신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